제가 어제 하고 나갔던 메이크업을 거의 그대로 해볼 건데요. 제가 맨날 미지근한 톤 메이크업만 하다가 오랜만에 찐 쿨핑크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반응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나가자마자 동네 애기들이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고 보면서 와, 저 언니 무슨 게임 캐릭터 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못 들은 척하면서 귀 이렇게 쫑긋 귀 기울이고 지나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 제가 외출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하고 다니는 그런 메이크업 느낌인데 그저께 했던 메이크업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날 그 착장 그대로 입어주고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스킨랩 모이스처 선스틱으로 얼굴 수분감을 더 채워주면서 자외선 차단을 시켜줄게요. 요즘 제가 갑자기 또 며칠 전부터 피부가 너무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피부 진정, 수분 장벽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리포션 스티밍 밀크밤으로 입술의 보습감도 채워주고 갈게요. 제가 자기 전에 항상 립밤을 듬뿍 바르고 자는데 어제 좀 귀찮아가지고 안 바르고 잤더니 입술 상태가 엉망이 됐어요, 또. 근데 오늘 매트립을 발라줄 거라서 지금이라도 좀 응급처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립밤을 좀 듬뿍 얹어주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아르마니 뷰티 디자이너 글로 파운데이션 1호를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브러쉬는 제가 오늘 드림으로 필리밀리에서 이 브러쉬 세트를 사봤어요. 이 파우치가 너무 탐났고 브러쉬도 너무 괜찮아 보여가지고 필리밀리 S 이게 조금 더 전문가용으로 나온 거라서 퀄리티가 좋거든요. 이렇게 평평하고 넓게 세모 모양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요. 이걸로 파운데이션 내용물을 묻혀가지고 얼굴 한쪽부터 사용해줄게요. 브러쉬 모가 엄청 촘촘하고 탄탄해가지고 되게 피부에 얇게 올라오면서 되게 세밀하게 모공 커버를 해줘요. 일단 제가 원래 저번에 쓰던 모공 브러쉬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이 얼굴 톤 커버 정도 적당히 해주면서 피부 표현이 진짜 자연스럽게 예뻐 보여요. 저는 조금 더 커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발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예쁜 광채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원래 컨실러까지 사용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피부 표현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맥 스튜디오 픽스 블러 파우더로 부분 파우더 처리만 해줄게요. 제가 영상에서 그동안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망이 씌워져 있어서 양 조절이 거의 저절로 돼요. 그래서 조금 많이 묻어놨다 싶으면은 여기 향에 한 번 더 긁어가지고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고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부분 저는 코 주변이랑 이 코에 있는 광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없애줘요. 여기에 광이 생기면 하이라이팅 효과가 생겨가지고 코가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눈에 있는 유분기도 눈썹이랑 저는 이 파우더가 너무 바싹하게 매트해지지 않게 만들어줘서 이 파우더처럼 해줘도 살짝 이 안쪽에 겉바속촉 느낌으로 촉촉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떡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좀 광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파우더 처리한 것치곤 되게 예쁘게 무너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전 이거는 진짜 너무 추천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해줬으면 쉐딩으로 얼굴 윤곽을 잡아줄게요. 오랜만에 정샘물 페이스 팔레트를 사용해서 먼저 이 연한 컬러 부분으로 아이홀, 콧대 이 부분부터 좀 넓은 범위로 이 T존 윤곽을 살려줄게요. 그리고 코끝도 오똑해 보이도록 감싸준 다음에 또 이렇게 약간 마름모 모양? 괄호 모양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이 코끝이 강조되도록 쓸어줘요. 그리고 잔량으로 이렇게 코 벽을 슬슬슬 쓸어줘요. 저는 코가 더 짧아 보이고 싶어서 이 브러쉬 면적만큼 슬슬슬슬 이렇게 쓸어줘요. 그리고 진한 컬러를 조금만 톡톡톡 찍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살살 쓸어가면서 좁은 면적으로 윤곽을 조금 더 살려줘요. 코끝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여기 부분을 강조를 시켜줄게요. 여기 코밑 부분 양쪽 그리고 여기 코 밑에 이 콧구멍 부분도 이렇게 해줘야 코가 더 짧아 보이고 오똑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외곽도 마찬가지로 항상 똑같이 땅콩형 커버를 해줄게요. 진한 컬러로 턱 밑살 조지고 광대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슥슥 쓸어줘요. 이마도 자연스럽게 쓸어주고 이 두 컬러로 헤어라인 커버도 살짝 해줄게요. 여기까지 해줬을 때 조금 더 얼굴형 보완이 확실하게 돼서 좀 진짜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아이브로우 내추럴 그레이 컬러로 완만한 모양의 아치형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을 때 애기들이 막 칭찬해줬다고 했잖아요. 저는 애기들한테 칭찬받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애기들은 순수해서 거짓말을 못하고 진실을 말한다. 그럼 그때 애기들한테 그렇게 찐 반응 나온 거 인생 처음이거든요. 그 게임 캐릭터라는 말이 너무 귀엽고 그런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살면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브로우는 웨이크메이크 5호 내추럴 그레이 컬러 요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흑발에도 어울리는 정석 애쉬 브라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노란기가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블러셔랑 립 메이크업 먼저 해줄 건데요. 제가 그때 데이지크 팝업 행사를 갔을 때라서 또 센스 있게 데이지크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주고 갔었어요. 그래서 요즘 진짜 핫한 데이지크 스플릿 컬러 팟이두 가지를 사용해줄 건데요. 9호 헤이즐로즈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줘 볼게요. 이 하트 케이스 뚜껑을 열면 안에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먼저 블러셔를 발라줄 거니까 손으로 먼저 사용해줄게요. 먼저 한요 지점? 그리고 눈 끝에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힘을 좀 풀어서 터치를 해줘야 예쁘게 발려요. 요런 파테형 제품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바르면 얼룩지고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밀어내듯이 힘싹 풀면서 눈에도 이렇게 블렌딩 전체적으로 해주면서 눈밑 블러셔 느낌 제대로 낼수 있게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래서 눈 끝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줬어요. 소량만 저는 여기에 더 진하게 발라줄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고 저는 퍼프보다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발라줘야 좀더 예쁘게 잘 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살짝 잔량으로 콧잔등 조금만 터치해주고 블러셔는 요 9호 컬러로만 마무리를 하고 립 바르기 전에 아까 발라줬던 립밤을 이렇게 살짝 걷어내준 다음에 입술 외곽 커버 살짝 해주고 입술 윤곽을 빨리 한번 잡아볼게요. 늘 해주듯이 이 부분 윤곽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턱도 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입술 길이 연장해줄 겸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 보이게 입술 산 음영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컬러팟 내장 브러쉬로 같은 9호 컬러를 립 베이스로 우선 발라줄게요. 이렇게 립앤치크 메이크업을 동시에 해주다 보니까 메이크업 시간이 진짜 단축돼요. 그렇다고 또 퀄리티도 떨어지지 않고 너무 예뻐서 립 브러쉬가 있으니까 밖에서도 예쁘게 발라주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형 특성상 그렇게 흰기 가득한 뽀용한 컬러를 뽑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보면 라이트한 컬러를 꽤잘 잡은 것 같아서 전이 컬러는 여름 뮤트나 라이트 톤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12호 애플 타르트 컬러를 입술 안쪽에 사용해줄게요. 저는 이 컬러 조합이 얼굴 화사한 느낌도 확 살려주면서 제일 예쁘더라고요.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제 2P 컬러, 저랑 퍼스널 컬러 똑같으신 분들은 이두개꼭 사셔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미쳤다, 미쳤다. 가운데는 약간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발라주면 입술 윤곽이 조금 더 살아나고 오버립이 살짝 더 표현이 잘 돼요. 아이 메이크업은 데이지크 무드 섀도우 팔레트 7호 러브 아트를 가져왔는데요. 베이스로 이두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핑크핑크한 느낌이 가득한 메이크업을 한것 같아요. 애교살도 이렇게 라이트한 핑크 컬러감을 확실하게 해주고 여기 두 컬러를 섞어서 범위는 너무 넓지 않게 이 정도까지 해준 다음에 잔량으로 이 앞에까지 살살살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기 컬러로 눈 끝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쌍꺼풀 선에서 그냥 타고 내려오듯이 이런 느낌으로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언더 삼각존도 이렇게 채워주고 앞쪽까지 같이 컬러를 가져와 줄게요. 아이라이너는 클리오 샤프스토신프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4호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펜슬 아이라이너인데요. 사용하다 보면 둥그러지거든요, 끝이. 그러면 꼭 이렇게 갈아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사용해줘야 훨씬 쉽게 예쁘게 그려줄 수 있어요. 특히 꼬리 그려줄 때. 일단 속눈썹 점막이랑 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제가 사실 속눈썹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펜슬 라이너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자연스럽게 그려줄 때는 펜슬 라이너만 한게 없긴 하더라고요. 이제 꼬리를 그려줄 차례인데요. 저번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좋아해 주셨던 그 민터님 막눈 메이크업은 그때 메이크업이 사진용 메이크업이었다면 지금 해줄 건 평소에도 하고 날수 있게 데일리한 느낌도 가져가면서 사진도 잘 나오게 조금 덜어낸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눈 꼬리를 일단
이렇게 밑으로 이대로 그대로 밑으로 빼서 가져온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가로로 샥 빼줘요, 얇게. 좀더 얇게 샥 빼줘서 살짝 올라가 보이도록. 그리고 여기는 핑크펄 섀도우로 눈두덩이 가운데에 발라서 떴을 때도 보이게 뜬 상태로 톡톡 찍어주는 게 좋아요. 양옆으로 살짝만 퍼트려주고, 그 다음에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그린 부분 위에 살짝만 덮어주면서 스머징을 시켜줄게요. 그럼 조금 더 라인이 섀도우 음영이랑 이어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앞트인 라인을 저번에는 확실하게 빼줬잖아요.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얇게, 한듯안한 듯하게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예요. 뾰족한 느낌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앞머리 라인 그대로 컬러만 조금 더 밖에 보이는 느낌으로 눈을 뜬 상태로 이렇게 살짝만. 양쪽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봐도 과한 느낌 많이 없이 요즘 트렌디한 앞트인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어요. 맨날 요즘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라인이 잘 번지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마무리로 어두운 섀도우를 이 겉에 한번더 이렇게 눌러줘서 픽싱을 해줘요. 그럼 조금 더 지속력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도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한번 더, 다시 한번더 라인을 그려주면 좀더 확실하게 트임 효과가 더 생기면서 지속력이 더 올라가요. 이 브라운 음영 섀도우로 언더 앞머리 부분을 이어서 감싸줄게요. 저번 여기까지 아이라이너로 확실하게 트여줬잖아요. 근데 그러면 효과는 확실한 대신 부자연스러움이 생기고 좀더세 보이거든요. 조금 덜 과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려면 더 밝은 컬러로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메이크업은 깔끔함이 생명인데 저번에 댓글 보니까 제가 하면 이렇게 안 돼요. 깔끔하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꼼수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런 밝은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깔끔하게 보이고 싶은 부분에 라인을 덮어서 정리를 해주면 좀 지저분해 보였던 라인도 확 깔끔해져 보이고 약간 화장 고수처럼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조금 더 미세하게 깔끔해진 느낌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펄 섀도우로 애교살에도 살짝 펄감을 더 줘서 약간 울먹울먹한 느낌을 줄게요. 그리고 여기 두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도 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일반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언더 속눈썹도 찝어주고 이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7개 정도 쟁여놓은 속눈썹이에요. 이렇게 샵에서 연출한 듯한 속눈썹을 3등분으로 커팅해서 되게 붙이기도 쉽고 연출하기도 쉽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 눈은 가운데 쪽을 한번더 이렇게 커팅을 해줘야 붙이기 편해서 전 이렇게 더 커팅해서 붙여주고 있어요. 먼저 앞쪽에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그다음에 하나 가운데 붙여주고 마지막에 한 가닥 커팅해서 이것도 세 가닥짜리를 끝에 이어서 붙여줘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눈썹 끝부분 쪽으로만 마스카라 액을 골고루 묻혀줘서 이렇게 커팅돼서 부자연스러운 쪽 부분을 이렇게 묻혀줘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 완전 샵에서 받은 것 같은 속눈썹 퀄리티 아닌가요? 진짜 빨리 끝나요. 언더 속눈썹도 자연스럽게 위에 속눈썹이랑 무드가 맞도록 똑같이 이렇게 쓸어준 다음에 가닥가닥씩 뭉쳐줄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어느새 끝났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까지 사용해서 코끝이랑 여기 콧대, 그리고 이마, 그리고 브러쉬 산 김에 이 작은 브러쉬로 그날 여기는 하이라이터로 안 밝혀주긴 했지만 여기까지 하이라이팅을 한번 해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오프라 하이라이터가 원래도 되게 효과적으로 하이라이팅 광을 딱줄수 있는 제품인데 브러쉬랑 시너지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띵 찍힐 수가 있어서 위치를 잘딱 잡고 해줘야 될것 같아. 약간 요즘 도인 감성으로 하이라이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메이크업 할 동안 올라온 유분기를 부분적으로만 더 제거해주고 나면 메이크업은 완전 끝났어요. 헤어 튜토리얼까지 살짝 보여달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짧게 살짝만 보여주고 끝내볼게요. 일단 저는 요즘에 따키머리를 되게 자주 해요. 그 머리를 했을 때마다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또 예쁘다고 하면은 계속 하게 되잖아요. 일단 뒷뚜껑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3등분으로 갈라서 한번 따줘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길 차례니까 여기 부분을 반 잡아서 이렇게 넘겨줘요. 그리고 다른 한쪽을 다시 넣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쪽 머리를 전부 다 가져와서 다시 이쪽으로 넘기고 다시 한번 그리고 저는 머리를 이쪽으로 가져올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머리도 다 가져와서 계속 반복해주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더 이상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앞모습을 보고 따라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거울 없이 감에 의존해서 하는 거라서 잘 됐을진 모르겠어요. 처음엔 진짜 어려웠는데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 끈으로 끝을 묶어줘요.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머리를 살짝 빼줘요. 땋은 머리가 두툼해지게. 뒤가 어떻게 될지 살짝 무섭긴 하지만 대충 요렇게 나왔고요. 중요한 건 앞이잖아요. 옆머리들을 살짝 빼줘요. 요 정도 머리를 빼줘서 여기 가운데 쪽만 요 정도 길이로 잘라주니까 딱 예쁘게 스타일링이 잘 되더라고요. 요 가장 짧은 앞머리 가닥들을 싹 잡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말아줘요. 그리고 옆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엔 살짝 볼륨감을 주면서 옆으로 꺾어지게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줘요. 똑같이 이렇게 되게 옆에 머리도 똑같이 여기 가닥은 살짝 포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좀 흩날리는 듯한 여기 옆머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 돼요. 이렇게 꺾어서 웨이브를 주면 광대가 가려지면서 얼굴형 착시를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 매끈한 계란형인 것처럼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저같이 살짝 광대가 조금 있는 땅콩형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묶어주고 광대를 가릴 수 있는 잔머리 스타일링을 해주면 진짜 감쪽같이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헤어까지 다 완성해서 오늘 보여드려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디테일도 뺄수 없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두면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드랑 맞춰서 꼬아주는 거예요. 그냥 꼬아주고 반대편으로 물결.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귀엽죠? 요거는 제가 요즘에 계속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헤어 픽서인데 헤어 왁스나 스프레이처럼 고정력이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떡져 보이지 않게 머리를 깔끔해 보이게 고정시켜 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닥을 좀더 연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요즘 외출할 때마다 찐으로 제가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보여드려봤고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트윈 메이크업 방식이랑 비슷하지만 좀더 데일리하고 밖에서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죠? 특히 오늘은 오랜만에 극쿨 톤으로 색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쿨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하실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요청주시는 메이크업이나 콘텐츠들 항상 메모장에 적고 영상 기획할 때 참고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